자, 오늘 차량 최화맨입니다. 최화맨 5000cc죠? 5000cc고 네. 연식은 몇 년식이라 했더라? 2008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한 19만 뛴 차량입니다. 초반 스타트에 굼뜨고 좀 무거운 거 이런 것들 좀 해결하고 싶어 하시고 해서 저희 매장에 지금 방문을 하셨습니다. 여기에 70km나 있으니까 그거 맞춰주시고요. 엑셀 100% 떼보세요. 300m 앞에서 네. 안전운전하십시오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속도 떨어지면 살짝 밟아주시면 되고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자, 요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간에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그리고 무등용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2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. 대략 CC에 비해서 요 차량은 좀 장착한 게 좀 됐기 때문에 한 65, 한 70% 정도 세팅 값은 되겠네요. 이 정도 되고. 만약에 요 세팅 값으로 중소형 차 하게 되면 100%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차량이 좀 틀려지는 것만 있으신지 느껴보시면서 타보세요. 예. 어느 정도 지행을 이제 해야지 되겠죠. 이게? 그렇죠. 아, 근데 지금 뭐, 우리 한 바퀴 돌면서도 어느 정도 한 60, 70%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기 오실 때보단 차가 틀려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. 한번 타보세요. RPM이 1500, 1200에서 머무네. 1500 정도 되는데 지금. RPM이 떨어집니다. 저희 거 장착하게 되면요. RPM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만큼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뭐 1차선 들어가셔서 저 언덕도 치고 올게요. 뭐 소음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요. 타보세요. 올라가야죠? 네, 쭉 올라가세요. 그냥 계속 올라가세요. 언덕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. 5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. 언덕 칠 때 좀 약간 좀 부하가 좀 아니요, 타보세요. 차가 반응이 빨라져요. 이거는 뭐 장착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분들이 야 좋아졌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좋아졌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차량 장착하고 고객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영상 작업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못 믿으시면 장착 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. 네? 90km인데 90km 100km인데 RPM 1500 쓰고 있고요.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. 아마 RPM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. 1500에서 약간 떨어졌는데 네. 1500 이상 올라가고 네. 그러면 저 RPM에서 힘을 다 쓰잖아요.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. 저기 빨간불이잖아요. 그래도 뒷땡김 없이 계속 밀잖아요. 네. 그거예요. 여기서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요 한 60-70km 맞춘 다음에 바로 엑셀 떼보세요. 그러면은 평지지만 이 정도 내리막 이런 데서 속도가 오히려 올라가 버려요.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80km 이상 100km 이상 밟다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거나 하면 엑셀부터 뛰고 그냥 계속 밀고 가시란 얘기예요. 그 항속적인 거리가 늘어난 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거니까. 네. 기아 변속 한번 느껴보세요. 섬세하게 다 바뀌어요. 지금 지금부터 엑셀 뛰고 와도 상관없어요. 지금 60이잖아요. 엑셀 떼었죠, 100%. 이렇게 엑셀 뛰었을 때는 브레이크에 발 살짝 올려놓기만 하세요.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밟아야 되니까. 지금 60에서 뗐는데 지금 70갑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차 무게가 있어서 그게 나가는 거 아니냐? 절대 아닙니다. 이거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 다 한번 해보라고 오시라고 하는데 엑셀 뛰면 뒤에 딱 당기면 속도 쭉 떨어져요, 원래 무조건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좀 이제 브레이크를 미리 좀 밟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. 탄력주행 이용하시는 걸 좀 많이 하시면은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타신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하시는 습관 그대로 하셔도 연비는 좋아집니다. 또 지금 드라이버죠. 브레이크 잡으시고 중립에 한번 나오세요. 진동성 느껴보자고요. 원래 이제 애매했는데 이게 그다음에 드라이버 나오세요. 좀 진동이 들어네. 그죠? 들어가죠? 원래 드랍에 딱 가면 틀리죠? 근데 틀리죠? 이런 게 다 좋아진다니까요.
미션 충격이 미션 충격도 네, 자, 예, 유턴하시면 돼요. 미션 충 기아 변속할 때 미션 충격까지 있던 차량들도 그런 것까지 사라지니까 많이들 놀라시는 거예요. 언덕에서는 약간 그렇죠. 언덕에서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노화가 되면은 신차들도 마찬가지예요. 힘을 좀 더 써야 되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하고. 내가 예민해서 네. 그런가요? 사장님이 좀 예민한 건 맞네요. 네. 아, 연식에 비해서 차 상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. 그때 왜 동영상 처음에 그 차도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? 그 차도 소리가 났었어요. 좀. 근데 지금 사장님 출발해갖고 언덕에서 출발할 때랑 평지에서 출발할 때랑은 틀려요. 글쎄 언덕 갈 때 네, 언덕 갈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예, 소리가 부하 걸린 게 아니라 그만큼 힘을 쓰려고 그러는 소리예요. 근데 그게 이제 신차 때는 그런 소리가 좀 덜한 거고 노후화가 되면 암만 해도 그런 소리가 좀 나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래도 그것까지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원래 달기 전보다 달고 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게 좋아지면 도와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. 자, 80에서 엑셀 한번 떼보세요. 속도 계기판 보세요. 아주 천천히 떨어지잖아요. 그죠? 300m 앞에 사고 다발. 그럼 차광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더 밟아주시고.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그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속적인 거리로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. 저 항속에서 네. 110 넘어가고 막 셀을 밟아버리면 길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도 120km 밟다가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 엑셀 떼보세요. 계속 밀고 갑니다 차가.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계기판 한번 봐보세요. 계속 밀어요. 안전운전하십시오. 저 밑에 가서 70km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에 발은 올려놓고 조금씩 조금씩 줄이시면 속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. 300m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. 잠시 후 안전운전하십시오. 계속 지진입니다.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. 일단 운전이 편해지실 거예요.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들이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평지에서는 좀 네. 그런 게 느껴지네 지금. 그냥 지가 네. 굴러간다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. 원래는 이 정도 밟고 막 해야 되는데 조금씩만 발로 깐닥깐닥 해도 운전이 편해지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잖아요. 사장님이 살짝 누르니까 막 치고 나가려고 하잖아요. 고속에서 한번 밟아보세요. 지금 놀라실 거예요. 아마 쭉 밀고 나갈 거예요. 아마. 그리고 이런 거 장착하고 고속주행 한번 뛰고 오면 차가 더 좋아 가벼워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또 이게, 나요. 이게 네. 지금 막 장착을 해, 하고 난 상태로 그렇죠. 계속 운행을 그렇죠. 하면 이슈가 인식하고 네. 계속 좋아지는 그, 거죠. 네. 지금 상태가 더 지금은 이제 바로 장착했으니까 네네 바로 장착하고도 바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. 좀 더디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. 근데 확실히 평지에서는 네. 전에보다 악셀을 타야 이게 좀 덜 밟아도 차가 네, 치고 나가려고 할 거야. 아마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날 정도로. 살짝 밟은데도. 네네.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네요. 네네. 먹고 있는 네. 거니까 한번 타보세요. 지금. 가까우시니까 자주 들리시고요. 네. 저희 가까운 게 계신 것도 복입니다. 저 전라도 여수에서 오고, 광주에서 오고, 부산에서 오시고 막 이러는데요. 내가 한 달 전에 전화했을 때, 다람쥐라니까 네. 내가 딱. 그렇죠. 아 지금 탄력 주행 좋네요. 지금 뭐 반응이 틀린데요. 악셀도 안 밟았거든요. 예. 타 보세요. 더 재밌어질 거예요. 근데 사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그렇게 막 엔진이 막 노후된 건 아니 괜찮은데요. 뭐 괜찮아요. 아직 뭐 사장님 말씀하신 동안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.
300m 앞에. 아 이거 실 뭐 가속력도 좋고 좋은데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 할게요. 그냥 엑셀 띄고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 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그릇이 다 잡아야 된다니까요. 여기 유턴을. 예, 네, 여기 유턴을 하시면 돼요. 잘 먹었어요, 사장님. 네,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사장님, 뭐 한 달 동안 지켜보시다 오셨는데, 아이고, 가서 가지고, 네네, 효과 많이 보시고 들르시다가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